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성출전 시장 이재동이어라.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이런 날씨에는 수박, 맛있는 수박 주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재동이어라.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해드릴 영상은 320i M 스포츠 블랙 사파이어. 아, 제가 이상하게 오늘 여름 더운 날에 자꾸 블랙만 출고를 하네요. 자, 블랙 사파이어의 꼬냑 시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다시피 이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한 2월 달에 계약을 하셨다가 따로 이제 계약을 조금 계속해서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원래 브루클린 그레이로 하셨다가 검정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320i M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이 검정색인데 우리가 일전에 계속 다른 색깔만 비교했을 때는 여기만 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넷, 범퍼, 그릴까지 검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색 일치, 3단 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나왔던 520i에 M팩에 나왔던 블랙수트 에디션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영상에 한번 에디션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모델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5시리즈와 더불어 시그니처 모델이니까 사실상 제 친구도 이제 곧 구매를 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서둘러서 하셔야 6월이나 8월이나 이때 빨리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레이더 센서가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 제 주먹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주먹보다 큰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벌집 모양의 느낌이 나는 이러한 범퍼 라인이 또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BMW M 스포츠만의 어떠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이 제동이어라. 자, 이 제동이어라. 그만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니까 별로 좀 지루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라이트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화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타이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겠죠. 자,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뭐 브리지스톤, 뭐 피렐리, 뭐 요코하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고 지금은 썸머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이어의 크기는 25, 45, 18인치라고 적혀 있고요. 이 타이어 모델이 굉장히 지금 또 만져보니까 또 좋네요. 뭐 까신가요, 이거는? 까시예요. 까칠까칠합니다. 자, 새 타이어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건 정품 인증 마크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안쪽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센터 내려가서 엊그저께 이거 확인해봤는데 브레이크 캘리퍼 이거 뜯고 하는 게 다 전선 피복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일하시는 우리 AS 어드바이저님과 메카닉들에 다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올라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저기 옆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어 캐치 위쪽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캐릭터 라인들이 BMW 이 모델을 조금 더 음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휠 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측면 쪽에서 한번 휠 베이스를 찍어 주시겠어요? 자, 휠 베이스는 제가 누워 있는 이 키 크기보다 다리 길이보다 굉장히 길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꼬냑 시트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꼬냑 시트입니다, 여러분. 꼬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꼬냑. 나한테 계약할 꼬냑. 꼭 그렇게 했어야 꼬냑. 자, 여러분, 계약은 누구한테 한다? 동동카에게 꼬냑. 또 뒤쪽에서 보시면 320i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강조해 주십시오, 이거. 자, 그리고 이쪽에는 L자형 리어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범퍼는 M범퍼가 빵 탑재되어 있고 킥모션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요 손으로 앉으겠습니다. 요 손. 요 손이 아니 요 손. 자, 요 손으로 앉으면
여기에 사실 3시리즈 타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세차용품 좀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다른 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리뷰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여름에 또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이번 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오자! 그래서 웬만하시면 고객님들께서는 차량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5,930만원이고 할인은 삐삐삐삐삐삐. 예, 할인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요 차량은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뭐 브루클린 그레이 이런 건 재고는 없는데 지금 있는 건 포르티마오 블루에 뭐 꼬냑이나 베이지 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계약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는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고 멋진 여름을 3시리즈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시리즈를 통해서 동동카 채널을 또 통해서 계약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제동이어라 밟아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재동 과장이 되겠습니다. 자, 3시리즈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이쪽을 통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좋은 상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어라.